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6일 목요일 선상TV의 국민마이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두 번째 글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글입니다. 대북 핵전략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주장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핵전 위협 사태는 앞으로 세계 비핵화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데려올 수밖에 없는 사태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북한 핵전력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을 다시 정해야 하는 가늠자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구소련에 해체된 이후 우크라이나는 세계 3위의 핵탄두 보유국이었으나 런 루가 법안과 미 영 러의 합작으로 안전보장을 약속받고 핵무장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안전보장을 약속했던 러시아의 침략과 핵공격 위협에 직면해 있고 이를 방어해줘야 할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의 핵 위협에 속수무책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과연 북한이 고도화된 핵전력으로 미 본토 공격과 일본 본토 공격을 천명하고 우리를 핵공격한다면 그때도 일본,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이 우리의 안전보장을 위해 북을 핵으로 공격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미국과 영국의 러시아 핵공격 위협에 대한 대응 방향을 지켜보면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대북 핵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가안보는 입으로만 외치는 평화가 아니고 철저하게 군사 균형을 통한 무장평화가 되어야 합니다. 홍준표 시장의 글. 대구시장 업무도 바쁘실 텐데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가 하도 개판이니까 수시로 이런 글들을 써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4일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화성 1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동쪽으로 발사한 데 이어서 이틀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그함이 한반도 수역에 다시 출동하는 데 대한 반발 성격으로 분석이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제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한 사단 병력 정도 된 것보다 더 클 겁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을 포함해서 최근 12일 사이 6번째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도발한 걸 찾아봤더니 북한의 올해 미사일 도발은 총 24차례, 탄도미사일이 22번, 순항미사일이 2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벌써 10번째 미사일 발사입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도발, 이거 그냥 보고 있다가는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미국의 미국의 핵항공모함 전단이 동해상으로 전개한 것에 대한 반발의 성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이날 공보문을 통해서 밝힌 걸 보면 미국이 한반도 수역에 항공모함 타격 집단을 다시 끌어들여서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정세 안정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 데 대하여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 때문입니다. 전날 우리 군은 로널드 레이건 핵항공모함을 포함한 항모 강습단이 동해 공해상으로 재전개했습니다.
또 항모강습단의 전개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의 내용에 기초한 것이라며 한미 국방장관은 전화통화를 통해서 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재전개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 북한을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거는 진짜 눈에 가십니다. 눈에 가시. 저거들은 핵 개발하고 뭐 미사일 쓰고 할 짓 다 하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저렇게 난리법석을 뜹니다. 결국은 이거요. 다 김대중이나 노무현한테 북한에 돈 퍼사줘가지고 이런 문제 생긴 겁니다. 그냥 내비뒀으면 다 쫄짝 망했을 텐데. 하여간 보시다시피 남북관계 어렵습니다. 잘해줘도 문제고 못해줘도 문제고 가만둬도 문제고 두드려 펴도 문제고. 만약에 북한이 대놓고 뭐 국지전에 뭐든 도발해 오면 야당은 왜 이걸 못 맞냐고 또 윤석열 정권 보고 야단을 칠 것이고 하지 말라고 또 강하게 나가면 왜 또 북한을 자극해서 문제를 만드냐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게 야당입니다.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에 대해서는 쓴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면서 소대가리 먼데가리 턱등머리 다 들어가면서 문재인 정권 때는 찍소리 못하다가 윤석열 정권만 비판하는 이 민주당, 이 야당을 보면서 홍준표 시장 말대로 대북 핵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북한의 핵을 언제까지 머리 위에 이고 살겠습니까? 자, 오늘은 두 번째 홍준표 시장의 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